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 어제 다소 조정을 딛고 오늘은 다시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보다도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더 큰, 더 높은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과 비트코인의 상승세 속에서 다소 잠잠하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졌던 이더리움이 오늘은 상승세 주도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알트코인들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의 상승세는 알트코인 주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 가치 2,505억 원, 비트코인 점유율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57.2%고요. 시장 가치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니 2,518억 달러에 달하네요. 자, 비트코인보다 말씀드렸듯 이더리움이나 리플의 상승세가 더 큰 상황입니다. 각각 15에서 10% 오르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16%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자, 대부분 두 자릿수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크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조정된 거래량 중심으로 OKEX가 1위고요. 네고시에르 코인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7위에 머물고 있고요. 포비코리아는 45위에 거래순위 이어갑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953만원, 이더리움 28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업비트에서도 952만원, 거래량 제일 많은 리플은 51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 횡보하고 있고요. 리플도 살짝 최고가로부터는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더 돋보이는 아침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내리고 있는 종목도 한 종목도 없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간략하게 짚어봐야겠죠. 우선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BTC 기사인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 SEC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이슈.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와준다면 더 큰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이슈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건데요. 비트코인과 모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은 글로벌하고 대부분 규제되지 않습니다. 기관급 투자자들은 가격 조작이 만연해 있다고 믿는 이 영역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그것이 SEC의 제이 클레이튼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일 텐데요. 모든 시선이 SEC에 쏠려 있고 그들이 청신호를 줄 것인지 여부에 쏠려 있지만 몰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조류에 과감히 몸을 싣고 친 비트코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또 다른 제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비트코인과 금을 축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반을 잡아가고 있고요. 벡트와 피델리티 그리고 전통적인 영역의 브로커들은 투자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진입자들에게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이 뉴스BTC가 진단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는 평가고요. 하지만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조금은 커진 상황, 7,500까지의 하락도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 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에 참여,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6.8%가 넘는 이더리움의 급등. 이면에는 펀더멘털이 깔려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소식통에 따르면요. CFTC가 이더리움 파생상품에 대한 생각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크립토피아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매도 압력에 대항해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킹당한 뉴질랜드 통화거래소 크립토피아의 경우 약 1,6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본 상태인데 대부분이
이더리움과 관련된 ERC 토큰이었고요. 불행히도 거래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 암호화폐 이 거래소 공식 청산 담당인 그랜트 손튼 뉴질랜드는 예정에 없던 유지보수가 진행된 몇 시간 후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매도세가 이더리움의 강한 펀더멘털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평가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200달러 이상으로 이미 입지를 굳혔고 기술적인 지표에 따르면 가격이 250달러 그리고 첫 번째 목표치인 300달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최종 목표치는 2018년 2분기 최저치였던 450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 250달러에서 조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 EDF가 새로운 테스트를 위해 이더리움 앱 iExact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330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가진 세계 5위의 전력회사인데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작동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인 iExact의 시각적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인 GPU-SPH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유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입자 유체역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탐구한다고 하는데 용어는 좀 많이 기술적이지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원래 10년 된 연구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던 이 iExact가 블록체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이런 클라우드 분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계열 수탁회사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수탁자산이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대표가 직접 밝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컨센서스 2019라는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계속 발언을 하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에 관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12개월 전에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관리자산은 이제 막 10억 달러를 넘었고 기관들의 참여 숫자는 70개가 넘는다. 그리고 매월 약 1억 5천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지만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 업데이트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비트코인 SV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요. 블록 58만 2680에서 예상된 하드포크 상황에서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비트맥스에서는 블록당 트랜잭션 수가 낮은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요 주황색 선을 넘어서서부터 트랜잭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58만 2687 이 이후부터는 트랜잭션 수가 현재 0이라고 합니다. 코인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업그레이드 후에 채굴된 블록의 최대수 코인베이스에서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빈 블록에 대한 현상이 나오자 개발자들이 버그를 고칠 패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소식인데요.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는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5년 만에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크립토 아빠라는 애칭이 붙은 이분은 퇴장을 앞두고 블록체인 세계에 진심어린 공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상품과 선물을 규제하는 CFTC는 사실 SEC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해 더 수용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17년 12월에 옵션 거래소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개시를 승인한 후에 제도적으로 디지털 통화에 노출될 수 있는 문을 연 장본인이기도 하죠. 자,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고별 편지에서 암호화폐와 그 안에서 CFTC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견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규제기관이
기술적인 변화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CFTC가 현대 시장, 이 디지털 시장의 디지털화를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시장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독립적 거래에서 상호 연결된 거래로 동일한 디지털 혁명을 겪고 있다. 신행 디지털 기술은 자본 형성 그리고 위험을 광범위하게 함축하면서 전체 금융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정부의 목소리가 돼서 이 새로운 기술을 무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라는 두려움과 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크립토 대디의 뒤를 이어서 또 어떤 급진적인 또 디지털 친화적인 시장이 올게 될지, 자, 기대감도 모아집니다. 자, 국내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가요. 두나무의 파트너스와 함께 26개 기업에 약 55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자, 지난해 3월 두나무의 파트너스가 출범을 했고요. 3년간 1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투자 목표 규모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1년간 테라나, 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 또 달콤소프트, 어니스트 펀드, 타이드스퀘어,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등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도 이런 투자 움직임은 지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8245달러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도 네, 8,19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시장 살펴봤습니다. 주요 뉴스들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